오늘은 봄나물로 남녀 갱년기에 좋다는 산딸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딸레는 이른 봄철에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었지만 요즘은 달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서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아주 흔하게 달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달래는 이처럼 양지바른 야산이나 풀숲에 자생해 있고 듬성듬성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매콤하게 나물로 무쳐서 먹거나 된장찌개 등으로 널리 식용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유지시켜 잔병치레가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산달래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소화가 잘 되며 토하고 설사에 효과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산달래에는 매운맛을 강하게 내는 알리신 성분이 많다 보니 면역력을 높이고 춘곤증과 몸에 쌓인 피곤함을 풀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위암과 더불어 각종 암치료에도 응용되고 불면증 증상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신경안정에도 효능이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남대학교에서 산에서 자생하는 산달래 추출물로 체지방과 지방전구세포 분화 억제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산달래 생리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산달래를 전체와 비늘줄기, 잎을 분리하여 추출한 후 항산화 활성과 총 폴리페놀 함량, 지방전구세포 분화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높은 환원력과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고, 지방전구세포 분화 억제 능력 역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달래 추출물은 유전자 조절을 통한 항비만 기능성 물질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게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항비만 효과가 있는 식품임을 입증하고 내장지방 분해 및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로 상품화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산달래 전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잎에서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비만 치료에는 산달래와 숯부쟁이를 산재로 반반씩 배합하여 먹으면 특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만 억제율 50% 이상을 낼 수 있으며 꾸준히 음용하면 내장 및 체지방이 쭉쭉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혈당 저하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피부 노화 억제 등의 인체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항산화 활성에 유익한 식물임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방에서는 남녀 갱년기를 보충하는 약용 식물이고, 산딸레의 광물질인 유황은 부족한 힘을 내게 해주는 회춘의 묘약으로 정력의 대왕이라 불립니다. 유황은 인체 생명의 칩이 되고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 불을 지켜주는 에너지원의 원소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독을 해독하는 특수한 성질까지 가지고 있어 손상된 호르몬과 정자의 세포를 치료해 죽어가는 정자를 살리게 됩니다. 특히 달래는 재배보다 야생에서 자생하는 산달래가 약효나 맛에 대해서는 월등히 우수하고 앞서 있어 자양강장 음식으로는 봄철 최고의 식품이 됩니다. 산달래는 봄철 나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은 나물 무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딸레는 3월 말부터 산의 언덕에서 주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 뿌리까지 캐내시면 됩니다. 먼저 한번 다듬은 후에 깨끗한 물에서 불순물이 완전히 잘 빠지게 몇 번에 걸쳐서 씻어내줍니다. 보통 봄나물들은 한번 데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딸레는 생채 그대로 무치시면 됩니다. 양념 준비물은 당근과 양파, 새우젓, 참깨, 아카시아 효소를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반반씩 배합해서 양푼에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되고, 참고로 소금과 설탕은 전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산달래를 넣은 후 비닐장갑을 끼고 골고루 버무려서 그릇에 담아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물로 만들어 먹으면 밥맛이 훨씬 좋아지게 되고, 봄철 건강과 최고의 별미가 따로 없게 됩니다. 또한 산달래는 양념장을 만들어 많이 먹기도 하니 한 번씩 채취해 드시길 바랍니다. 산딸레는 성질이 따뜻하고 톡 쏘는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몸에 열증이 많거나 구내염이 있는 사람, 그리고 위장이 허약한 사람은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